오늘은 참회의 기도. 참회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 회개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오고 죄를 미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마음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삶도 밝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돼요. 이걸 방해하고 가로막는 담장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걷어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행복의 비결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1분간 주학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이 참회의 기도의 교과서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외우시면 더 좋겠지요. 자, 우리가 1절에선 보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 은혜를 달라 그러냐. 그분이 인색하고 무서운 분이면 용서 못 구하지요. 죄를 말했다가는 혼을 나든지 덤뜨기 시든지 그러니까 막 숨기고 피하고 그러죠.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많이 주신 분, 많은 긍휼을 가지시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아버지 앞에 긍휼과 인자를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 없이 막 처벌만 하면 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용서를 기뻐하신 분. 돌탕하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이게 돌탕의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죠. 2절은 내 죄를 맑게 깨끗이 지어주세요.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 말은 세탁,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래서 우리 빨래할 때 깨끗이 세탁하지요. 왜요? 죄는 답답합니다. 억누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요. 다윗이 시편 32편에 그 죄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죄의 가책, 죄의 답답함, 내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너무 나를 억압해오니까 죄짐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편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은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항상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더 깨끗이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옳습니다. 나는 문제고 죄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죄를 인정한다, 자백한다, 용서 구한다, 귀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너 잘못했지? 나는 안 했어요. 막 계속 잡아뛰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또 수사해갖고 막 증거를 가지고 이래도 안 해야 기운이 잡아뛰는 거죠. 그러면 정상 참작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용기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상 참작이 되죠.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여러분, 부부간에 오해가 오거나 갈등이 와서 대판 싸웠어요.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안 보고 막. 한 집에 살면서도 막 찬바람이 불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가 내가 잘못했다, 화해하자, 용서해라, 그러면 또 평생 원수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인지 잘못했다 이 말을 안 하니까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그러면서 오래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해하면 어때요? 싹 이제 봄바람이 불지요. 그러면 애들은 얼마나 얼굴이 밝아져요. 화해란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예. 5절 내 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졌냐 그래요. 이 사람아 당신은 출신부터 죄야. 엄마가 나를 뱃속에 품을 때부터 나는 죄 중에 살았어. 나무가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이 그래요. 나는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근본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모독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한다, 자백한다, 용서를 구한다, 그래야 회복되지. 가만히 있는데 죄 짓고도 그냥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그냥 용서가 되겠어요. 사람도 뻔뻔하게 여기죠. 반드시 죄는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가 필요하죠. 예. 6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 진실을 원해요.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괜찮은 것 같고 누가 보리요 누가 아리요 잡아댄다 해도 하나님 은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심으로 진실을 고백해라. 회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7절 웃을 초로 정결케 내 죄를 지쳐 눈보다 희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웃을 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쓰는 그거죠. 우리의 죄의 속죄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어린 양의 피 흘려서 피의 속죄,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겁니다. 이 구속함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고 건강과 삶을 회복하고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내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는 심볼로 십자가를 높이 달아놨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다 달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잘 안 본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11,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무슨 염소나 송아지 그런 피가 아니야. 자기의 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속죄, 완전히 단번에 완성하고 완전히 속죄하고 영원히 속죄했어요.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속죄했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계신 분. 그분이 하는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변치 않아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에 구속받았다. 머리털 같은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자기 생각으로 안 믿어진다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버리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 모든 것이죠.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분의 구원의 희생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늘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사죄함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참회의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소리죠. 자, 8절 9절 보니까요, 즐겁고 기쁜 소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뼈란 말이 나오죠. 그 전에 우리 시골서 보면 애들이 뭐 하다가 이 뼈가 위골되면 그냥 이건 빠지면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부러질 수가 있어요. 덜렁덜렁하죠. 뼈가 부러지면 놔두면 이거 평생 불구자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이 거의 없었어요. 좀 또 그런 손재주 있는 분이 있죠. 그 집에 빨리 가면 거기서 그냥 늦어서 그냥 붙여갖고 막대를 대가지고 착지 묶어놓죠. 그렇게 한 서너 줄 지나면 또 지가 붙어요. 그게. 다리 부러지면 더 힘들죠. 변동하기 힘들죠. 막. 요즘은 막 기부스로 붙여놓고 그러는데. 일단 뼈는 중요해요. 뼈가 부러지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꺾은 뼈를 회복할 때 얼마나 건강하고 힘있고 그렇습니까? 내 죄를 사함받는 거 그런 겁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인생이 뭐가 힘들고 힘들지만 근본은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성령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면 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회복 문제를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여 빛이신 그분과 사귐이 신앙생활이에요. 사귐은 관계가 좋아, 친밀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 없다고 속이고 죄 없다고 감추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 반드시 죄를 사하시고 깨끗이 하실 것이요. 그럼 사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누가 싸맸어요? 잘못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화해하고 그러지. 너희는 너하고는 용서 못해. 평생 원수로 살아. 나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어쩌겠어요. 잘못하고 문제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절대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삶,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 이게 담벼락 쳐진 것, 가로막는 것이 죄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 죄는 갚아댄다고 감춘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죄를 드려야 돼요.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에요. 자, 10절 11절 볼까요?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되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 마음 갖는 거, 이거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졌다.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새 마음 왔다.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셨어. 주님이 생명이니까. 주님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새로워지죠. 그건 신비한 거예요. 집에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죠.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가만히 보면요,
신비해요. 이건 사람이 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눈, 코, 입이 다 있고 두뇌가 있고 지능이 있고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사람이 한다면 막 그렇게 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신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꽃 한 포기도 어떻게 이렇게 장미꽃이 하얗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가 그래요? 그냥 감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를 믿는 자, 죄를 사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핵심은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이 온 것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와 있지만 자기가 서서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멀리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욕심 부리고 고민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고는 좀 넓은 세계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고 뭐 그래서 옛날로 좀 또 빠꾸도 하고 뭐 후퇴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말씀 계속 오늘까지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뭔가 새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신 거지. 믿음이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온 거 보면 신기할 때가 있잖아. 저 사람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어째 교회를 나왔을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 안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감동이야. 악감이 생기고 막 유혹이 생기고 막 그러면 막 그리 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참아라.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되지. 그래도 감사한 거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감동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해야지. 참회를 드려야지. 내 마음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지. 뭐 이런 감동 주셔서 오늘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이게 감사고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비밀이에요. 무엇으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예배하면 뭐가 나오냐?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비밀 세계입니다.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 영원히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 죄인임. 예수님의 엄청난 속죄로 구속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 생명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신 것. 구원의 즐거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시죠. 선한 감동 주셔서 주를 위한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 지는 사람 자꾸 죄의 감동을 받으니까 한잔 해야지, 노름 해야지, 가서 어디 가야지 막 그런 감동을 받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은 그럴 필요 없지. 새로운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자, 내 죄를 씻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 게 더 필요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을 주세요. 즐겁고 기쁜 소리가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13절은 뭔 말일까요? 전도, 사명의 회복이에요. 내가 왜 전도해? 교회 숫자 많아지라고. 교회 숫자 많은 것 좋은 일만 아니야. 주차도 문제고. 그렇죠? 사람 많으면 어질기도 하고. 단촐하게 우리끼리 예배 보지. 목사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데려오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면. 전도는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내 무거운 죄, 내 죄의 짐, 죄의 유혹, 죄의 갈등,
죄에 눌려서 그렇게 살던 내가 죄짐을 벗고 죄 용서받고 하나에 회복되고 이게 너무 좋다. 이게 평안하다. 여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성령이 임하더라.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겁니다. 그 진짜냐? 갈등한 사람 많아요. 그들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14절은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 구원의 하나님,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혀가 주를 높이고 내 입이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하겠습니다. 이 구속감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도 신비한 거예요. 교회에 딱 오면 교인들이 찬양을 우리가 10분, 12분 하잖아요. 딱 하면요, 딴 세계 온 것 같아. 나는 불평불만뿐이고 세상에서 서글프고 억감이 나오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왔는데 뭐가 좋다고 지그는 노래하고 딴 세계, 딴 세계. 난 할 마음도 없고 찬송 내가 나고는 안 맞아. 뭐가 좋다고 찬송할까? 저것들은 속이 없어서 저러냐? 뭐 어디에 홀려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나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히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랐고 새 생명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말로 할 수가 없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속죄함, 속죄함,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건 자연히 찬송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예배입니다. 예.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소망도 구원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그런 찬양이 감미롭고 영혼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여기에 매인 거지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온 거지요. 그 십자가 사랑 나는 자격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처지가 돼요. 있다면 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순종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고 십자가 사랑이고 죄인을 살리신 고귀한 구원이시고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고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 예배, 구원, 찬양, 참회의 기도와 한해 회복되는 것.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밝아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죄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보상한다고 이렇게 될 차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요. 자, 에베소 1장 13절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진짜예요.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이 인치고 도장 찍어요.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셔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구속, 믿으면 성령이 맞다. 네 죄가 사해졌으니까 흰눈보다 더이게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하고
예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은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성격적인 예배, 자만심, 겉으로는 깨끗한 척, 옷도 잘 입고 오고 얼굴도 꾸미고 내가 뭘 그랬냐, 멀쩡하니 앉아있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 앞에는 일주일 동안도 내가 헛된 맘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뭐 이런 참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그냥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다 그 말입니다. 참회의 기도 꼭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성결되게 된 사람일수록 더 참회를 해요. 날마다 기도드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성결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 씻는 기도, 참회의 기도, 정결게 되는 기도, 보혈의 기도 하는 겁니다. 18절 하나님께 참회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기뻐 받으실 압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만 아니라 그가 사는 그 땅, 그 성, 예루살렘 성도 좋아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문제 많죠. 갈등도 많고 잘한다고 하는데 또 한쪽은 또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인간은 그래요. 복지한다고 세금 더 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민들은 어렵다고 잘하겠다고 무슨 제도에도 더 어려진 거고 뭐 그런 게 아닙니까? 참 인간만 갖고는 너무너무 인간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뻐하신 뜻이 뭐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 뭐 해놓으면 또 덤태기가 생기고 이건 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 이 사회도 이 나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 사회, 외교 모든 게 어렵습니다. 누구만 타대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 똑같은데 그 사람과 굳세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특별히 경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비교당하고 공부 중간 이하는 다 곁다리 서고 들러리 서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아 이제 피해보지도 못한 그 애기들이 낙심하고 갈등하고 세상 원망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걸어? 이 땅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내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기쁜 예배가 있고 늘 참회의 속죄가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말 많이 들어요. 커지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많고 인간은 문제 있어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기도하시되
참회 기도를 꼭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회복되고, 아니 내 영혼부터 내 마음부터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1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회의 교과서로 알고 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참회 기도하게 하시고 죄삼 받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은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1분간 참회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죄 중에 삽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주님은 진실을 원하시죠. 주님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죠.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속죄하고 영원한 속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게 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끈질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찬송 있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늘 참회하고 죄삼 받고 은혜들을 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아무 죄도 없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 내 가슴에 주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가슴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옛날 것으로 여기고 나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임을 알게 하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위한 보혈, 나의 흘리신 속죄의 피,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속임을 믿게 하시고 믿고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성령이 인쳐주시고 천국 기업 백성 인쳐주시고 경험되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천국의 보증이 되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죄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은 점점 많아진 더 주님 닮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어 완악한 심령 깨뜨려 주시고 죄를 감추고 죄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은혜 받게 하시고 속죄자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찬양,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시온을 다시 쌓으시고 예루살렘 쌓은 것처럼 이 땅 이 민족 새롭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십자가의 내 죄를 속죄하신 피 흘려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감화와 충만하심,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참회 기도를 드린 성도들, 시편 말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